요즘 더위가 심상치 않죠? 이상기후도 뭐다 해서 이 여름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는 곳이 많이 늘었지만 이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동하는 곳곳마다 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제품 자체 가격도 비싸거니와 이 전기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럴 땐 선풍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그리 시원하지 않거나 빠른 시원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선풍기를 추가로 틀어두면 좋습니다. 공기순환을 도와 더위도 빨리 식히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자,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풍기. 이 선풍기의 종류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 스탠드형 선풍기입니다. 크기도 크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거실이나 넓은 방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 자연풍, 수면풍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무실이나 독서실에서는 탁상용 선풍기가 제격이죠. 빽빽한 책상에 한 켠을 내줘도 될 만큼 작은 크기를 지녔지만 풍량은 개인용으로 쓰기에 충분합니다. USB 선풍기도 있습니다. PC나 노트북에 USB 단자에 꽂아 쓰는 제품으로 사무실에서 쓰기 좋습니다. 크기가 작아 들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또 가격이 싸고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이 많아 선물용으로도 그만이죠. 날개를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제품이 많아서 다칠 염려도 적습니다. 타워형은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긴 형태를 지녔습니다. 선풍기보다 센 바람이 나오는데요. 바람도 세로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넓은 공간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요즘에는 날개 없는 선풍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개를 본체에 숨기고 위에 있는 얇은 홈을 통해 바람을 내보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같은 선풍기라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런데 선풍기를 살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선풍기를 살 때는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안전망이 촘촘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개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 손가락이 날개에 들어가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오면서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모터 과열 방지 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풍기 화재는 주로 모터가 과열되면서 일어나는데요. 모터 과열 방지 장치는 온도가 허용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사고를 방지합니다. 여름에는 땀이나 음료수, 물로 인한 감전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기 안전 인증 번호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 안전 인증 번호는 전기 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업체에게 부여받은 인증 번호를 말합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표준 풍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눠 다섯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에어컨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풍기의 종류와 구매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풍기라고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오늘 알아본 점들을 유의해서 골라보세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시원한 나날들 보내세요.